지난해 12월 밀양의 한 기업 기숙사에서 30대 근로자가 목숨을 끊은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노동부의 결론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사측에서 재조사를 실시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